그약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면서도 자꾸 이게 트집 남는 게, 야, 내가 이제 내 인생이 이제 다 다른 인생인가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 되찾을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팽창형 임플란트. 있는 그대로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수술을 2019년 11월 29일 날 받으셨네요. 예. 어떠세요? 그 발기부전 쪽에서요, 스트레스를 일단 받지 않는다는 게 첫째 제일, 항상 그게 제일 고마워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수술하기 전에, 물론 뭐 수술이야 누구나가 처음이겠지만은, 제일 우려됐던 것은 자연 발기가 아니고 인공 발기라고 하면은 혹시나 성욕이 없어도 그냥 이 성욕이 떨어질까 봐 제가 그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성욕도 똑같아요. 그리고 사정도 똑같고. 그래서 저는 참 수술은 참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수술 받기 전에는 뭐 인터뷰하는 것도 지금 보기도 했고, 그런데 그래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 아무리 그래도 뭔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혹시나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조금 그런 의심도 있었어요. 근데 막상 받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매우 만족스럽고요. 수술 받고 나서 통증은 어떠셨어요? 많이 아프셨어요? 아니 뭐 견딜만 했어요. 뭐그 정도야 뭐. 하셨다. 평소에 이제 지내시면서 다르게 불편하신 건 없으셨어요? 수술을 받고 나서? 뭐 특별하게 그런 것은 괜찮고요. 또 제가 또 조그마한 저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좀 활동적으로 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조금 약간의 제약을 처음에 며칠은 그랬지만은 뭐 특별하게 상관없었어요. 거의 뭐 사실 그게 맞죠. 이게 좋으려고 받는 수술인데 받고 나서 불편하시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걱정이 되셨던 부분은 이게 받고 나서 옛날하고 좀 다를까 봐. 그 느낌이. 그렇죠. 이게 주변에 받은 분들이 거의 없으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처음 환자분 주변에 환자분이 처음 받으시는 것 그랬어요. 같아요. 모르는 주변에 아무도 모르니까 뭐 치아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한 사람도 많지만 이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좀 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저희는 친구 모임에서 나 했다고 나 떳떳하게 얘기해요. 오히려 뭐 특별히 뭐 부끄러울 이유도 없잖아요. 맞아요. 어차피 내가 이 수술을 해가지고 내 생활에 활력이 되고 원만한 이런 가족이 끌어나간다면은, 내가 오히려 만약에 내 주위에 이런 상황이 되는 그래 처지의 친구들한테는 나는 진짜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제 환자분 말씀하시는 게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처럼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 또안 그러신 분도 있고,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근데 이건 말씀하셨다시피, 했다는 것 자체가 뭐 내가 나쁘거나 어디 잘못됐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냥 말 그대로 더 좋으려고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받고 나서 환자분들이 좀더 이제 좀더 적극적이고 건강하게 사시는 것 같다. 제가 그런 느낌 많이 받거든요. 실제로는 어떠세요? 이제 지내보시니까 좀더 그런 생활에 있어서 변화가 있으시던가요? 일단 활력이 좀 생기죠, 일단.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거 받기 한 1, 2년 전부터 이 발기부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약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면서도 자꾸 이게 트집 남는 게, 괜시리, 야, 내가 이제 내 인생이 이제 다 다른 인생인가, 좀 그런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 근데 지금은 뭐 전혀 뭐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 받을 이유도 없고. 환자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게 발기가 잘안 되면
안 된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 이제 내가 남자로서 인생이 끝났나 이런 게좀 좌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비슷한 감정이 누구에게는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해결되는 게 사실 중요한 부분 같거든요. 그래야 친구도 만나고 밖에도 나가고 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수술이 더 제가 볼 때는 더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되셨고 지금 오늘 사이즈 제거랑 둘레 제거랑 이렇게 쭉 봤는데 예전보다 이제 거의 뭐 비슷하거나 좋아지신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은 하시던 대로 꾸준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원장님 덕분에 좀 제가 좀새 삶을 좀 살게 받은 생각도 들고 아무튼 감사합니다.